포토 타임 진행했습니다. 왼쪽 먼저 시선 부탁드립니다. 네, 왼쪽 부탁드립니다. 네, 가운데 부탁드립니다. 네, 가운데 부탁드립니다. 자연스럽게 왼쪽, 가운데,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. 드릴게요. 봐주시면 됩니다. 네, 가운데 부탁드립니다. 예, 저 와주셔서 일단 되게 감사드리고요. 영화들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영화입니다. 그래서 스토리도 별로 잘 일부러 공개를 잘 안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 말로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 스토리잖아요. 그래서 그렇고 아무튼 잘 써주세요. 네, 아 뭐 아무튼 저도 영화 이렇게 음악이랑 다 믹싱된 거 처음 봐가지고요. 네, 굉장히 저도 빠져서 아주 예, 눈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봤습니다. 아, 뭐 아무튼 네,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뭐 이제 아무튼 이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계절에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서 아무튼 많이 감사합니다. 네,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끝났는데 박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속상합니다. 네, 그 많이 박수 쳐주세요 다음에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다른 영화 시사회 가셔도 많이 박수 쳐주시고요. 네, 아무튼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우선은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유승환이 어떤 영화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미리 이런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저질러 놓은 일들도 있고 제가 이를테면 무슨 이름을 바꾸거나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돼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질문 속에서 뭐 이를테면 뭐 그 사생결단의 조합에 그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더해서 뭘 하려는 거 아니야 뭐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엄연히 사생결단 속편에 대본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부담거래의 대본을 받았고 이 역할에 가장 지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른 배우가 잘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다들 너무 잘 해주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영화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끔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. 하도 제가 만드는 영화들이 뭐 이제 액션이 많다 뭐 이제 근데 이제 죽거나고 나쁘거나부터 다치마리까지 이렇게 좀 거칠고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기대치들이 다 다르시고 좋아하는 영화들도 다 다르시고 해서 저도 뭐 그런 기준을 맞춰서 뭐 만드는 것은 이미 포기했어요. 그냥 저는 매번 만들 때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영화에 맞는 형식과 연출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미 그 주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일종의 블랙코미디가 형성이 되는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대본에 좀 설계가 돼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이제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그 주향이라는 옷을 입는 순간 이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그렸죠. 근데 이제 편집을 계속하면서 너무 이 마치 상업적으로 웃기려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무리가 갈 정도의 유머인 것 같아서 조금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연스러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정도의 유머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촬영 때 되게 재미있었던 것들을 좀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영화는 그
현장 분위기가 되게 제가 만들었던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보다 현장 분위기가 되게 웃기고 막 즐겁고 그래서 뭐 특정 장면에서 어떤 그 스텝의 어떤 버릇을 막 흉내내거나 막 그런 식으로 연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런 것들이 아주 뭐 그 영화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녹아났던 것 같습니다. 우선 그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드라마가 많이 약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. 근데 자세히 보면 얘기가 기승전결은 있어요. 좋은 놈, 나쁜 놈도 있고. 근데 그 대본을 고치는 과정에서, 그러니까 이제 그 연출용 대본을 만들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싸움을 말리느라고 혼났습니다. 이렇게 뭐 신마다 이렇게 툭하면 싸우려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하게 하거나. 이를테면 이제 골프장에서 그 이 김회장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찍을 때,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좀 고심을 했어요. 이걸 그냥 툭 보여줘야 될 것이냐, 아니면 좀 툭탁툭탁하면서 할 것이냐.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죠. 근데 이제 그 인상적인 두 번의 액션 장면, 철기가 장석구를 이제 공격하는 장면과 마지막에 그 해동 건설 현장에서 그 대호와 철기가 이제 부딪히는 장면은 이 영화에 몇 번 안 되는 장면이지만 좀 인상 깊은 장면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원칙은 뭐냐면 액션을 보면서 저 인물들이 어떤 과정으로 성장을 했겠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였어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여기서 소개는 안 되지만 철기가 체육 그것도 뭐 유도를 전공한 사람인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인물의 동작을 통해서 좀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이 영화는 만들 때 대본 자체가 액션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영화가 아니어서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고 그렇다고 제가 한다고 해서 굳이 필요 없는데 액션을 만들 이유는 또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면, 효과적인 장면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언론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저는 이 이야기가 끝도 없는 그 먹이사슬의 구조가 좀 흥미로웠어요.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다 그러니까 발목 잡힌 사람이 또 누군가를 잡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또 발목 잡혔었던 사람은 저쪽 끝에 있는 누가 또 발목을 잡고 있고 끝이 없는 먹이사슬 구조가 좀 흥미로웠거든요.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절대적으로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이 영화에 묘사된 것 말고 저의 개인적인 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장 권력의 가장 그 상위에는 시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그 시민들한테 정확한 사실관계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겠죠. 근데 이제 그것이 왜곡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언론 이 부패될 경우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여기 뭐 찔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. 예. 그렇게 예, 생각해 봅니다. 예. 그 이제 그 다른 영화에서는 이제 되게 항상 좀 외적인 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, 그렇죠? 예, 되게 편한 옷을 많이 입었었어요. 그리고 또 그런 옷을 입고 하면은 또 현장에서도 상당히 편하고 마음도 되게 편하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좀 과시욕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항상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구한테든 이렇게 좀 흠을 잡히기 싫어하는 인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외적인 거에서 이렇게 되게 좀 그런 걸 이렇게 가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가지고 좀 평소에 안 입었던 뭐 그런 것도 한번 입어봤습니다.